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부인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현금 다발과 명품 가방 등등을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로 준 혐의입니다. 임찬종 기자입니다. 특검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다양한 형태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먼저 지난 2015년 안 전 수석의 부인에게 값비싼 외국 유명 상표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박 씨가 면세점에서 결제한 뒤 안 전 수석 부인이 가방을 찾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. 특검은 또 박 씨가 쇼핑백에 현금 500만 원씩 담아 모두 2,5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김영재 원장의 병원에서 안 전 수석의 부인이 미용시술을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. 박 씨는 가방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 전 수석이 먼저 요구한 것이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특검은 박 씨가 대표로 있는 의료용 실 업체가 2015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획득한 것으로 볼 때 대가성이 분명하다고 보고 박 씨에 대해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또 정부 지원 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만기 산자부 1차관을 어제 조사했습니다. 오늘 밤 박 씨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특검은 김 원장과 박 씨를 상대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. SBS 임찬종입니다.